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소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자 손 모양의 빈티지 클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클립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장식용으로 사진 촬영할 때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스토어팜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품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엄청 찾아 헤매이다가 있어가지고 얼른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있을 때 네, 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에요. 돌이긴 한데 굉장히 무늬가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진 찍을 때 은근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예쁜 돌. 모양이 사진 찍으면은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빈티지 팔레트인데요. 제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안에는 제가 만들었던 물감들을 이렇게 넣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약간 알록달록하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늬가 굉장히 빈티지스럽기 때문에 사진발이 굉장히 잘 받는 그런 팔레트예요. 이것도 국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까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밑에 거 큰 거를 먼저 구입을 했고 나중에 이거 진주 손을 구입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비쌌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품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진짜 저 같은 사람들만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사진 찍을 때 사용을 하고 뒤에는 이게 더 예쁘지만 이게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묵직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것도 굉장히 묵직하게 씹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사진 찍을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판매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 컬러는 완전 품절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이랑 로즈골드 색상이랑 두 가지를 입고 했는데 로즈골드 색상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은 그거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또 품절되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약간 컬러 조합이 블랙으로 통일시키고 싶을 때 이거를 하나 딱 두고 사진 찍으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것도 판매를 했던 건데요. 지금은 완전 품절이 되었고요. 이것도 역시 느낌이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진주, 반진주라고 하죠. 물론 같다지만 박혀 있어서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원래는 붓 거치대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붓을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두면은 붓이 알아서 쏙쏙쏙 들어가는 붓 거치대인데요. 이것도 사진 촬영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제품까진 아니고 제가 한때 도자기를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북 거치대예요. 몇 개 더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든 북 거치대 이것도 사진 찍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기서 만든 이거는 문진인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딱 이런 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자기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거 빼고는 다 좋은데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수업료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평생 써야죠, 이거는. 부러뜨리지 않고 평생 쓸 문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그때 같이 만든 문진인데요. 사실은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냥 장식용으로 만든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쓸 용으로.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니까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이소 같은 데 가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에펠탑인데요. 사실 사진을 위에서 놓고 찍으면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래도 약간 에펠탑 같긴 하죠. 이거는 제가 만든 미니 팔레트인데요. 빨간색이랑 옐로우 오커랑 프러시안 블루 요 세 가지 색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가지 색이네요. 네 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 미니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진 찍을 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홍대역에 있는 소품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워낙 예전에 산 제품이라. 아, 그 다음에 알리에서 구입한 이 브로치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모두 다 브로치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브로치. 제가 이런 소품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런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브로치들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는 뭔진 모르겠네. 곤충 같죠? 곤충이고 얘는 꿀벌. 이것도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얘는 아예 여기를 떼버렸어요. 여기가 너무 볼록하니까 이렇게 댕댕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놓고 바닥에 딱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이것도 역시나 브로치인데요.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소품샵에 가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꽤 비싸게 주고 구입했어요. 원가는 굉장히 저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추억 겸 사진 촬영 겸 해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열매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상품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물감 튜브들이에요. 이런 다 쓴 물감 튜브들 하나씩 이렇게 소품 사진 찍을 때 배치해서 찍으면은 좀 멋스러운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물감을 배치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니미니한 소형 석고입니다. 그래서 줄리앙 비너스 아그리빠는 입시할 때 많이 그려서 조금 흔한 것 같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왼쪽이 헤르메스인가? 아무튼 무슨 메스였어요. 그런데 이 곱슬거리는 머리랑 스카프가 좀 멋스러운 것 같아서 이 사람으로 구입을 했고요. 사실 입시할 때는 이 사람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입시할 때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석고인데요. 그래도 그냥 이 석고 자체로 보면 예쁜 것 같아서 이 석고로 구입을 했고 이 석고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중형 석고인가 대형 석고인가 그렇게 속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쁘잖아요? 아폴로 여신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입시한 지 오래돼서 아무튼 이 두 개의 석고도 사진 찍을 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던트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펜던트인데 지금 줄은 떨어져 나간 상태이고요. 여기 겉에 무늬가 예쁘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도 놓고 찍고 또는 안에 일부러 물감을 넣어놨어요. 안에도 일부러 이렇게 열어서 찍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핸드메이드 페어 갔을 때 구입한 시계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시계가 나오고요. 지금은 안 돌아가고 있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장식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겉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천을 붙였어요. 그래서 천도 일부러 빈티지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사진 찍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닫아서 사용해도 예쁘고 열어서 사용해도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식물들을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솔방울들. 크리스마스나 조금 가을 느낌 내고 싶을 때 솔방울 이렇게 하나 둘씩 올려서 사진 찍으면 예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싸게 주고 구입한 꽃인데요. 이거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큰 다발을 샀는데 다 버리고 요거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놓고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한 느낌을 좀 주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나무 다발인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향기 나는 방향제? 방향제 안에 들어있던 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제일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해외 구입을 한 열쇠들입니다.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봤는데 거의 한두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약간 유치한 느낌의 열쇠도 있지만 이런 건 잘 안 쓰고 이런 느낌의 열쇠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사진 놓고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게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빈 부분에 하나 둘씩 이렇게 놓고 찍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한 단추인데요.
여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올드인데 약간 차분한 느낌의 빈티지한 그런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진 찍을 때 쓰면 예쁘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잘라내고 써도 예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측면으로 서 있는 이런 느낌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라내지는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인 것 같죠? 빈티지한 단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반짝반짝거리죠?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워놓고 찍으면은 굉장히 예뻐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든 비즈 팔찌인데요. 제가 또 한때 비즈에 빠져가지고 귀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자주 끼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되게 예뻐서 사진빨이 잘 받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랑도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빼두고 사진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바닥 같은 게 있어도 매트를 하나 깔고 찍냐 그냥 찍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사진의 밀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제가 구입한 걸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제가 직접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또 손뜨개 쇼핑몰 했었거든요. 그래서 뜨개 책도 내고 이러는데 아무튼 TMI가 그래서 이거를 떠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파스텔 톤의 귀여운 느낌의 그림을 올려놓고 사용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귀여운 느낌 이런 거 소품이랑 같이 넣으면은 깔맞춤도 되고 예쁩니다. 이거는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컵 받침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부직포 같은 걸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뜬 거예요. 약간 꽃무늬 컵 받침 같은 건데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과도 잘 매치가 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직접 자수를 놓은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약간 내추럴한 느낌. 이게 잎사귀 모양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추럴한 느낌 연출할 때 사용을 하면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매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레이스 느낌이 나는 매트예요. 이런 거를 밑에다가 하나 깔고 위에다가 뭐 이런 빈티지한 수첩 하나 깔고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그 위에 그림 올리고 이런 것들 매치하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것도 나온 김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원래는 빈 크라프트 수첩이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지 수첩이었는데요. 또 가지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붙여서 커스텀을 한 수첩입니다. 그래서 이 수첩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잉크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산 거라 제이허빈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이 보라색, 짙은 보라색을 구입을 했습니다. 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언니가 선물로 주신 윈제 뉴튼 잉크예요. 이것도 상당히 빈티지스럽죠? 뒤에는 이상하게 붙어있네. 떼야겠어요. 이것도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화분이에요. 화분은 이것도 핸드메이드 페어 가서 구입한 선인장인데요. 이것도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핸드메이드 수채화 스케치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패키지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케치북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 패브릭도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가지고 벌벌 떨면서 붙였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안에를 보면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메인 그림이면은 메인 그림 주변에 이렇게 올려두고 집게로 찝어도 돼요. 찝어두고 사진 찍으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커팅 부분도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더욱더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소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패키지나 완제품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좀 수요를 살펴보고 올리던지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었던 물감의 컬러 차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내가 만약에 초록색으로 그려진 무언가를 찍는다 할 때는 그림 옆에 살짝 이렇게 놓고 찍으면은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인이 보라색일 때는 보라색, 또 이런 빈티지한 브라운 버건디 색일 때는 이런 거 놓고 찍으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않고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소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림만 하나 놓고 찍는 것보다 이런 자잘한 소품들이 옆에 있으면은 훨씬 더 사진이 풍성해지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소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